오늘은 뺨에 닿는 찬바람으로 인해 몸을 움츠리게 되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로 예상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이 아침에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울릉도에만 낮은 구름이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은 늦은 밤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부산과 대구 등 남부지방 일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릉 영하 3도,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로 예상되면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여전히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8도, 전주와 대구 9도로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자정을 기해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동해 전해상에서 파고가 2에서 4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